며칠 전에 신입이 한 놈 들어왔다. 아, 왔군. 놈의 몰골은 그래, 폐잔병 그 자체였다고 할까? 같은 신입이 될 그날을 위하여! 내가 말이야, 롤만 없었으면 아주 그냥! 사실 말이 술 모임이고 망겜들의 자위지라는 정도의 모임이다. 맞다! 바둑주행님! 신입 오지 않았습니까? 환영신 아닙니까 얘? 응? 아, 그래 그래. 신입, 자기소개 한번 해봐. 아, 예. 저는 7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서든어택 트라거입니다. 에? 7월 6일? 아니, 근데 왜 우리랑? 마! 너도 두 달은 갔다 아이가? 완전 촌망겜 아니에요? 동경을 던게. 근데 너 역해가 메인 아니었냐? 왜 너가? 아, 걔들은 선정성으로. 니네 행님은 잘 나가던디 안 부끄럽나? 에이, 그건 좀. 그렇다. 놈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빠르게 추락하고 있었다. 너무들 하는군. 그리고 그 고꾸라지만 멈추지 않았고 어느덧 내 옆에 바짝 써있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신혜, 너 꿈이 뭐냐? 아, 꿈 말입니까? 응. 당연히 다른 분들처럼 같은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군인의 바람과는 다르게 같은 게임의 자리는 다른 군인의 것이었다. 목표를 못 찾겠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허황된 그런 꿈. 나라도 위로해줘야지. 야, 서든2야, 나 왔다. 아무리 망겜이어도 불은 켜고 살아 이거 사. 어? 너 멍청한 놈. 그깟 일로 너보다 힘들게 사는 망겜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심하고 나약한 놈. 그래도 처음으로 느껴보는 윗공기는 따뜻하냐, 서든2야.